안녕하세요, 접장님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네, 뭐, 그, 특별한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. 예. 보니까 수세미 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. 예,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제 가공시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수세미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수세미 특화 사업은 이천 시장님께서 아주 과감하게 농가소득 증진을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시설 장비 또 장목반 구성이 한 여섯 농가가 되어 있어서 올해 한 1300평을 도입되는 파종을 하고 생산된 수세미를 우리가 수매를 한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세척 과정, 그 다음에 가열 과정, 그 다음에 그걸 또 껍데기 벗겨내고 씨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천연 수세미를 이제 생산해서 건조하고 이걸 또 나중에 제품화해서 SK 스토어 내지는 두레성역에 이제 판매하는 곳입니다. 근데 왜 이 우리 수세미, 천연 수세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 환경 보호 차원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자, 환경을.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. 각 가정에서 쓰시는 우리 플라스틱 수세미는 그 세척할 때, 그릇을 닦을 때 아주 미세한 밀입자가 떨어져가지고 하수구에 또 흘러가서 우리 여러 가지 그 생태계의 먹이 사슬로 인해서 유해하고 또 우리 탄소 줄기 운동 차원에서도 수세미, 천연 수세미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널리 지구 환경 보온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는 도입기니까는 여섯 농가가 됐지만 네. 이렇게 또 실을 받아서 건조하고 있는데요. 내년에는 한 20농가로 더 확산해서 네. 한 만 평 정도를 재배함으로써 우리가 전량 수매하고 또 35cm 이상은 1,500원 네. 등등 차등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러므로써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가공을 활성화시켜서 하려는 야심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 씨 같은데 네. 저 씨는 또 어떻게 활용하나요? 예. 씨는 저 우리가 이거를 건조해서요. 우리 씨 기름을 짜는 기계가 저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. 씨야말로 핵심이다. 어떤 네. 핵심 역할을 하냐면은 그것이 천연, 비염, 네. 또 여러 가지 건강 웰빙 식품으로 고가로 팔리기 있기 때문에 네. 씨를 우리가 또 이제 기름을 짜서 또 우리가 삼켜 붙여서 허가 받아가지고 팔라는 네.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? 네, 건가요? 이것이 이제 시장님께서 열악한 농업 농촌의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증진시키는 일환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이천시에서 유일하게 대울농협의 특화 사업으로 3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셔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이제 또 싹을 틔우고 여러 가지 또 하우스 시설과 지하수 개발을 하고 또 이게 파종에서 생산 판매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예,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울농협에서는 구체적으로 1인당 5천만 원 농가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수도자계 농가가 610농가 중에서 1천만 원 미만의 순회 자금을 받는 농가가 한 260농가에 이른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농업농촌이 어렵고 네. 또 여러가지 농자재라든가 농약이 올라가고 비료값 오르고 전기세 올라가죠.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분이 약 32%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올해 수매가도 물론 잘 드려야 되겠지만 다양한 농가소득원을 발굴해서 노년이 행복한 그러한 이상촌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공산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예. 현재 이 수세미가 상품으로 나와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까? 곧 출시가 되는데요. 기존 다른 곳에서도 일부 생산돼서 판매되는 것으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네. 그때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.